안녕하세요. 삐약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스크 뜨기 7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마스크는 이렇게 입체 마스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도 보시면 이렇게 아주 예쁜 입체 마스크가 만들어졌고요. 이 마스크의 장점은 이렇게 코 있는 부분과 턱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받쳐줄 수 있도록 만든 아주 편안한 마스크예요. 이 마스크는 오가닉 코튼 100% 실로 짜졌고요. 이 실의 굵기는 1.5mm 짜리고요. 30g 짜린데 한 20g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요실 구입처는 따로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모사용코 바늘 2.0짜리로 사용을 했고요. 요 마스크 한번 사이즈를 제가 재어 볼게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가운데 부분은 한 19cm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가장 긴 길이, 가장자리 부분을 한번 재어볼게요. 가장자리 부분은 20cm 예. 길이가 나오고요. 일단은 세로는 한 13.5cm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요 마스크는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짧은 뜨기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총 66단을 뜬 거고요. 사이즈 조절은 요거는 이제 평균 여성분들 사이즈로 제가 제작을 한 거고요. 폭이 조금 좁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늘림코를 갈때 여기를 좀 단을 더 길게 늘려주시면 되고요. 여기 가로가 너무 좁다 하시는 분들은 폭은 맞고 가로만 좀안 맞으시는 분들은 여기 늘림코 없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서 더 늘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끈뜰 부분 그 사슬뜨기 한 50호 분량의 실을 좀 남겨 놓을게요. 한 150cm 정도 되게 남겨 놓으면 충분하거든요. 정도 제가 좀 실을 남겨 놓고 뜨기 시작할게요. 매듭을 하나 만든 다음에 사슬뜨기를 15코를 해주세요. 사슬뜨기를 해주고요. 짧은 뜨기의 기둥코로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사슬뜨기 15번째 코부터 짧은 뜨기를 쭉 해주면 됩니다. 짧은 뜨기는 여기 반코에 바늘 끼워서 실 걸어온 다음에 이렇게 빼주고요. 다시 옆코에
올라가서 실거라고 노출됐을 때 빼주고 짧은뜨기 이렇게 노출 짧은뜨기 쭉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15코를 떴습니다. 지금 첫 번째 단을 뜬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 올라갈게요. 사슬뜨기 하나. 기둥코 세워주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 첫 코부터. 첫 코부터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 쭉 떠줍니다. 마지막 코 이렇게 잘 보시고 네, 여기 V자 전체 찾아서 네 짧은뜨기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단까지 이렇게 떴습니다. 두 번째 단까지 떠졌고요. 그러면 세 번째 단 올라갈게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편물을 또 돌립니다. 자, 세 번째 단부터는 여기 이제 일곱 번째까지는 한 코에 하나씩을 떠줄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코에서 늘림코를 할 거예요. 그러면 쭉 해볼게요. 첫 코부터 이렇게 한 코에 하나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둘, 넷, 여섯, 일곱 코까지 지금 한 코에 하나씩 떴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코에서는 늘림 코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한 코 떴죠. 다시 또 여덟 번째 코에 다시 넣어서 이렇게 다시 늘림코 했죠. 여기는 두 번을 넣었습니다. 두 번을 넣고 다음 코부터는 또 한 코에 하나씩 하나 여기도 쭉 하나씩 코에 하나씩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을 지금
맞았습니다. 그러면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요. 편물을 또 돌려줍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세 번째 단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일곱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을 해주시고 여덟 번째 코에서 늘림코를 할 거예요. 그대로 첫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곱 코. 일곱 코까지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고 여덟 번째 코에서 늘림 코 한번 다시 한번 여기다 놉니다. 다시 한번 여기다 놔서 늘림 코를 했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세요. 조금 잡기가 이렇게 보면 요 실 때문에 조금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어보면 여기도 V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V자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편물을 또 돌려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코부터 한 코에 하나,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기도 둘, 넷, 여섯, 일곱 번까지는 한 코에 하나씩 넣었지요. 그러면 여덟 번째에서는 한 코에 두 개. 하나, 두 개. 늘림코. 여덟 번째에서 늘림코 했죠. 다음에는 또 한 코에 하나씩. 또 한 코에 하나씩 쭉 넣어볼게요. 잘 찾아서 V, 예. V코 전체 짧은뜨기 또 사슬뜨기 하나 하고요. 또 편물을 돌려주세요. 편물을 돌린 다음에 여기도 규칙은 똑같습니다. 7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첫 코부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기도 둘, 넷, 여섯, 일곱 코까지 한 코에 하나. 다음은 여덟 번째 코에서는 한 코에 두 개.
다시 또 넣었던 곳에 넣어서 늘린 코를 해주고요. 다음부터는 또 한 코에 하나예요. 하나 쭉 한 코에 하나씩 쭉 끝까지 넣어볼게요. 마지막 코도 여기 항상 V자 전체에다가 제 전체를 이렇게 잡아서 네. 짧은뜨기 또 사슬뜨기 하나 편물을 또 돌려줍니다. 여기도 규칙이 똑같습니다. 일곱 코 한 다음에 여덟 번째 코에서 늘림코 해주시면 됩니다. 첫 코부터 짧은뜨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자 둘 넷 여섯 일곱 일곱 코까지 한 코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늘림 코에는 여덟 번째 코죠. 여기선 늘림 코 한 곳에 두 코 이렇게 다음엔 쭉 한 코에 하나죠. 그래서 한 코에 하나 하나 쭉 한 코에 하나 V자 잘 찾아서 이렇게 짧은뜨기 사슬뜨기 하나 하고 또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곱 번째 코까지는 한 코에 하나 여덟 번째에서 늘림코하고 나머진 또 한 코에 하나씩겠죠. 요거를 지금 28번째 단까지 지금 똑같이 뜰 거예요. 그래서 28번째 단까지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번째 단까지 제가 떠갖고 왔습니다. 28번째 단 뜨면서 조금 세기가 좀 힘드시면 이렇게 편물을 여기 지금 앞쪽이거든요. 이쪽부터 사슬뜨기를 이렇게 해갔기 때문에 요 꼬리실이 왼쪽에 있는 쪽 보게 하는 게 여기가 앞쪽이에요. 그러면 뒤쪽은 이렇게 좀 라인이 있죠. 라인이 두 칸씩이니까 여기서 세어보면 조금 쉬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해서 28단까지 떠왔고요. 이제 뜨기 시작할 땐 꼬리실이 항상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떠가시면 되고 28번째 단까지 뜬 길이를 제가 한번 재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어보니까 9cm가 조금 안 되거든요. 제가 먼저 떴던 요거는 사실 8.5cm 였었거든요. 여기까지 요거는 조금 더 나오네요.
8.5, 8.8 정도 되는 거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한 13.5cm 되는데, 여기 코수를 세어보니까 41코가 나왔어요. 코수 41코까지, 28단에 코수가 41코까지 된 상태에서, 이제 평단을 늘림코 없이 그대로 뜰 건데, 10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이렇게 돌려서 꼬리실이 왼쪽에 있을 때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늘림코 없이 쭉 짧은뜨기만 갑니다. 세어볼까요? 하나, 두 개, 41코 였죠. 그래서 지금 늘린 코 없이 한단 썼습니다. 그러면 사슬뜨기 하나 하고 또 늘린 코 없이 그대로 쭉 떠주시는데, 요거를 늘린 코 없이 10단을 뜰 거예요. 요거는 똑같이 이렇게 늘림코 없기 때문에 제가 10단까지 떠갖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늘림코 없는 곳도 지금 29단에서 38단까지 10단을 지금 떠갖고 왔습니다. 처음에 28단 늘림코에서 떴던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10단은 늘림코 없이 그대로 떠서 지금 총 38단까지 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부분을 뜰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올라와서 여기까지 뜬 거예요. 이만큼. 여기까지 떴으니까 이제 여기 이 부분 남은 부분을 지금 떠야 되거든요. 이 남은 부분은 여기서 사슬뜨기 한코 하고요. 편물을 또 뒤로 돌립니다. 돌리고 시작할 땐 항상 이 꼬리실이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39단 시작할게요. 여기도 지금 처음에 늘림코 한 규칙대로 하는데, 늘림코가 아니고 이제 코를 건너뛰는 것 빼고는 지금 규칙은 똑같습니다. 자, 짧은뜨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5개. 6개. 7개. 자, 돌려서 7개.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을 7코를 떠줬죠. 아까 늘림코 할 때도 7코하고 늘려주고, 다음 단도 7코하고 늘려주고 반복을 했었죠. 여기는 7코를 하고요. 여기 한 코를 건너뛸 거예요. 한 코 건너뛰고 다음 코. 여기 한 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 코 건너뜁니다. 그리고 다음 코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도 잘 찾아서 짧은뜨기 해주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뒤로 돌려준 다음에, 자, 이번 칸도 똑같습니다. 짧은뜨기 7코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일곱.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7코를 떠준 다음에, 여기도 여덟 번째 코는 안 뜨고 건너뛸 거예요. 자, 이렇게 아홉 번째 코에 바로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건너뜁니다. 그리고 쭉 또 한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마지막 코도 V자 잘 잡아서 짧은뜨기 기둥코 하나 사슬뜨기 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코에 하나씩 7코를 해주세요. 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7코 한 다음에 여덟 번째는 건너뜁니다. 여기는 안 떠주고 아홉 번째 해서 짧은뜨기. 그러면 한 코씩이 줄어드는 거죠. 한 칸에, 저기 한 단에. 쭉 떠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패턴으로 해서 똑같거든요. 방법이 시작할 때 7코를 한 코에 하나씩 해주고 여덟 번째를 안 뜨고 건너뛸 거예요. 요렇게 해서 쭉 지금 64단까지 제가 떠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64단까지 떠갖고 왔습니다. 64단까지 뜨니까
여기 이제 줄임코가 다 끝났거든요. 자, V자 다 줄여져 있고요. 이제 두 단이 남았는데, 지금 15코까지 지금 줄여놨어요. 그러면은 두 단은 그대로 줄임코 없이 두 단 떠주시면 돼요. 자, 사슬코 하나 했으니까 편물을 뒤로 돌리고요. 그대로 두 단을 떠줍니다. 짧은뜨기로. 글자 잡아서 15코. 자, 한 단도 사슬뜨기 하나 하고 초코부터 짧은뜨기. 마지막, 이렇게 마지막 코 뜨기해서 사슬뜨기 하나 한 다음에 보시면은 처음에 여기 뜰 때 늘린 코 없이 그대로 두 단을 떴었죠. 그래서 여기도 두 단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사슬뜨기를 50코를 해줄 거예요. 그거는 끈을 이렇게 달아줄 거거든요. 끈은 이제 얼굴에 요거를 대어본 다음에 끈은 조절하시면 돼요. 저는 50코를 뜨겠습니다. 쉬운 이렇게 해서 50코. 자, 끈을 붙일 때도 끈이 이렇게 뒤틀려지지 않게 정확하게 반드시 간 다음에 자, 이 끝부분에 바늘을 끼운 다음에 실을 걸어옵니다. 걸어오고 여기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한 다음에 이렇게 끈을 다른 다음에 양쪽을 이렇게 빼뜨기로 빼뜨기나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다시 한번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 보면은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짧은뜨기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을 잘라주세요. 실은 좀 길게 자를게요. 그래서 잘라주고
맞은편도 보면 아까 처음에 끈들 실 양을 남겨놨었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을 걸어서 사슬뜨기를 할 건데 여기가 조금 구멍이 좀 크게 나서 저는 밑에 부분에다 이렇게 걸어서 할게요. 59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쉬운. 자, 50개 이렇게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부분에 바늘을 끼워서 실을 걸어 온 다음에 여기서 빼뜨기 하고 사슬뜨기 하나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을 쭉 빼주세요. 쭉 빼주고 여기 실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자르고요. 정리는 이제 돗바늘로 해주시면 돼요. 바늘을 끼워서 이렇게 보면 이쪽이 바깥쪽이거든요. 안쪽에 이렇게 마스크가 이제 완성이 됐네요. 오늘 입체 마스크 새롭게 좀 도전해 봤는데 예쁘게 모두 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짠 거 조금 미리 짠 것보다 사이즈가 조금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색깔별로 또 이렇게 조금 다르게 보이네요. 여러분들도 예쁜 색깔 선택해서 예쁜 마스크 떠보시고요. 모두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